자, 오늘도 증시각을 재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미국 시장은 혼조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저는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역 협상이라는 게 네. 무 자르듯이 단칼에 한 방에 빵 잘리느냐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런데 자꾸 시장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안 끝나니까 이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활용점점은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가 사인할 것이냐 여부. 네. 이 부분에 따라서 한 번 더 시장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오늘은 재미난 게 전문가들의 말이 재밌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이요? 아, 뭐 증권사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예, 찰스 스왑의 부사장은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면서 하루는 합의에 접근했고 하루는 멀어졌다. 아,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뀐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도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소식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삭서뱅크의 그 원자재 전략가인 올레 한센은 시장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고 있다면서 무역과 관련해 롤러코스터 혹은 햄스터 쳇바퀴를 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당분간 무역 협상이 그렇게 단발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1년간 끌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시장은 뭐 항상 명확한 방향성을 원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방 더 맞으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충격을 그 충격을 다 받아냈죠 어제. 다른 나라는 뭐 별반 그렇게 네네. 소소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0.5% 내외에 한국만 대대적인 아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어제 리본 얘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리본 끝이 됐더라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네. 속상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레버리지 시장은 맞는 것 지렛대로 한국이 제일 끝에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되는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되는데 MSCI하고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MSCI가 비중 조절하면서 한국 비중을 줄였는데요. 그러면서 그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됐고 공매도도 약 한 3,8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랬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미국 시장이 소폭 빠졌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녹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녹은 거고요. 어제 아침 시장 시점은 한국도 별로 나쁘진 않았었는데 추가적으로 MSCI까지 덤벼드니까 아주 뭐 상황이 안 좋아졌던 MSCI는 것이고요. MSCI는 뭐 사우디 비중이 넓어지는 아랍 네. 때문에 넓어지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줄이는 거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걔네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시장은 거래소 아니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은 좀 떨어졌는데 네. 그럼 채권 시장 올랐어야 되는데 채권 시장 떨어졌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오늘 하루는 미국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뭐 계속 혼조세니까 당연히 예전 같았으면 채권 가열차게 달려야죠. 이리야 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그동안 달렸으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네.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다. 지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거와 상관없이 중국과 미국의 그 상황들과 위안화 그다음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혼자서 독박을 쓰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S&P 지수 한번 살펴보면 S&P부터 네. 보시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한국 시장 어제 그 코스닥은 2%까지 빠졌잖아요. 네. 아수라장이었죠. 드디어 다시 또다시 패닉이 오면서 아 이제 또다시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미국 시장 마감된 거 한번 보십시오. 대표 지수인 S&P 500 0.16% 빠졌습니다. 0.16% 소소합니다. 그다음에 네네. 다우도 0.20% 빠졌고요. 나스닥 0.24% 빠졌고 러셀 2000은 0.67% 빠졌습니다. 네, 요 이제 소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네. 사실은 이런 지표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것은 종목이에요. 종목들이 네네.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조금 눈에 띄는데 일단 뭐 빠졌어요? 종목들 중에 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일단 뭐 미국 금리채도 한번 보죠. 금리 네. 금리를 보면 10년물이 3.8BP 올랐고 네. 2년물은 3.0BP 올랐으니까 네.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은 뭐 완전히 뭐 그 위험을 회피하고 뭐 무너질 것 같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소소하게 지나가는 일상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중국보다도 미중 무역에 더 강력한 초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총알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희생정신이 강한 겁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네. 뭐 총알 국내 수급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수급. 아, 국내 수급이 너무 없어요. 네. 아, 해외로도 6조 이상 빠져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WTI는 계속적으로 OPEC과 회원국들의 감산 영향이 커지면서 2.3% 올리면서 $58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을 때까지 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다면 이게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1.13%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반도체 지식들을 몇 개를 보니까 어제 하위권에 작성된 그 미국 시장에서 하위권 하락률 네. 상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눈이 띄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3%.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네,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램 리서치 3.73%. 네. 그다음 KLA 덴코 6.9%. 이거는 계측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장비 회사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쪽 설비 증설이 네. 생각보다 앞으로 얘네가 뭐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뉴스가 지금 포착이 안 돼서 못 네. 봤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설비 증설을 안 하게 되면 얘네는 나빠지는 거죠. 2020년에 대한 전망들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저는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앞차가 빨리 빠져야 된다. CPU가 팔려야 되고 CPU가 자리 잡아야 된다. 예. 이 부분이 해줘야 우리나라도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특징적인 게 찰스 스왑이 한 증권사를 합병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7.3% 올랐습니다. 찰스 스왑이 뭐예요? 아, 증권회사입니다. 예, 우리 찰스 인터넷 증권회사죠. 네. 우리나라 같은 키움 증권. 네. 아, 미국에.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 회사인 이트레이드는 9.3% 빠졌습니다. 9.3% 빠졌다고요? 네, 네. 경쟁 회사니까요. 네, 네. 다른 회사하고 합병하겠다고 했어요. 찰스 이트레이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데 아닌가? 있었다가 없어졌죠. 아. 이베스트로 바뀌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상황들은 그렇게 이제 그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네. 양국은 무역 협상에 대한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상황이고 일단은 유어 부총리가 문의신하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에게 방중 요청을 했고요. 네. 조심스럽지만 그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오퐁은 이런 교착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서 외부 소문은 정확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힘껏 노력해서 1단계 합의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하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이번에 네. 홍콩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또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류호가 어?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랬어. 아니까 네. 뭐 잘 되면 뭐 전화로 하지 정프라고 나고 뭔 일 하는데 별일 없지 뭐 문제 없지 사인하지 그러면 뭐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냥 유지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꾸 잠깐 일로 와 앉아봐. 잠 빠지면 그냥 심각해지는 거지. 만난다고 하고 또 저의 걸림돌이 딱 돼 있는 것 같아 홍콩 때문에. 네? 트럼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인을 하면은 사인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시간 좀 끌 것 같은데요. 네? 시간 좀 끌. 사인 안 하고. 예. 저는 저 개인적인 혼자만의 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 사인하면 제 전공이 아니라서 사인하면 어떻게 되나? 중국이 무역 협상 저 관세 저거 몇 푼 저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예측을 하지 마세요. 대응할 뿐입니다. 아 맞습니다. 왜 그걸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시죠? 아, 나를 가리키더니 이제 곽도기를 가리키네. 아.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성공의 경험이 쌓이는 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성공의 경험이 얼마큼 쌓이느냐가 그 사람의 네. 성장치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컸네. 아니 갑자기 이제 저기 뭐야 김곽 라인이 된 것 같다. 정프로가 막 정부랑 막 응? 기고만장하니까 김곽 라인이 딱 설정이 되잖아. 아니 두 형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걸 노력을 안 합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답하십니다. 오늘 끝나고 종목 좀 주세요. 종목은 그런 게 진짜 그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종목 달라는 게 뭡니까 그게? 공부를 하셔야지 말이야. 네. 아 하여튼 뭐 그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 실업
그 부동산 지표는 계속 잘 나오네요. 보니까 부동산 지표들은 계속 착공. 지난번에 착공도 뭐 몇 년 만에 최고 나오고 네. 허가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 쪽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금리도 낮고.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컨퍼런스 보드가 10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보다 0.1% 하락한 네. 111.7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고 지수 이런 것들은 뭐 썩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부동산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계속 좋은 거죠. 시장도 뭐 그렇게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10월 주택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1.9% 오른 546만 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월과 같은 21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은 정리해볼 것 같고 어쨌든 충격을 받을 듯 받을 듯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몽땅 다 받은 상황.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몽땅 다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공작 기계 주문 수량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대개 그 일본과 독일에 소위 말하는 자동화 관련해서 기사성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대표가 환학이라는 회사. 환학. 예, 환학이 있는데 환학 주가를 보면 최근에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작 기계 주문도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막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쪽은 첨단 기술과 더 관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그 미국의 기술주들 떨어진 것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MSCI 리밸런시 계속 이루어지면서 한국물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매도도 또 한꺼번에 더 있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술 관련 뉴스는 텍사스 오스틴에 드디어 애플이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신축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갔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5G 인프라를 너희들이 좀 잘 깔아라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한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애플은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5G 인프라는 스프린트나 AT&T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웨어러블 얘기를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얘기를 해서 네. 몇몇 분들이 굉장히 투덜투덜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였어. 뭐 예고만 뭐 뻥뻥하고 뭐 내용은 한 5분 하고 네. 청취자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저 얘기를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아유 네. 좋다. 근데 이번 거 왜 투덜거리냐고 정말 답답한 게 아 왜 반찬을 밥숟가락까지 얹어주기를 바라느냐고 아. 얘기를 했으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딱 이렇게 분석하고 딱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요건 그냥 카페테리아 같은 거죠. 이렇게 반찬은 입고 알아서 사서 드시면 되는데 아, 그럼요. 그걸 네. 입까지 또 먹여줘야 되느냐. 네. 아, 요런 반찬들이 준비돼 있어요. 네. 라고 얘기했으면 알아서 딱 이렇게 집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아, 저는 그것도 네. 너무 친절해 보이던데. 네, 네. 오늘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맥 라인이나 아이패드 라인보다 웨어러블 라인의 성장 속도가 월등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220억 달러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000억 달러 갑니다. 그건 모르겠고 250억, 300억 달러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한 300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뚜껑을 열어줬어요. 애플은 항상 뚜껑을 열어준 역할을 하거든요. 가격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150달러에서 100달러대의 무선 이어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지금 그 휴대폰 시장이 15억 달러 팔고 애플이 그중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그중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1000원에서 1200달러 네. 1억 이런 정도를 만드는데 네. 그 밑에 다른 것들은 계속 그렇게 딱 큰 변화 없이 이런 정도인데 한번 성장하고 멈춰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를 따라잡는다면 준 핸드폰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아. 준 핸드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네. 뱅앤올룹슨, 마란츠, 네. 슈어 여기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등은 소니 소니 안 돼. 삼성 삼성. 안 돼. 이런 정도예요. 아니. 네. 음향 기기 회사랑 콜라보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뭐 명품. 그래서 이제 삼성이 저기를 샀잖아요. 뭐요? 하만 카돈을 샀나? 하만 카돈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하여튼 샀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음질도 중요하지만 네.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의성? 네, 편의성도 굉장히 아, 중요해요. 이 이어폰을 계속 끼고 다닐 수 있는, 빼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인체 공학적인 그러니까 글의 얘기를 근본적으로 베이스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가 그냥 이슈만 던진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산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업이 성장하고 이 산업 자체 하나가 굉장히 큰 산업이 된다는 건 무슨 조선업종처럼 아. 이어폰 시장 한계가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에 제가 그 던져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 아, 그 애플 아이팟에 네. 보호소자 만든 애가 뭘? 보호소자. 보호소자. 뭘 보호? 2차 전지 안 터지게 보호소자 아, 칩 있어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부품회사예요. 조그만 거 부품 한 개 만드는 작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소기업 같은, 아, 중견, 아, 중견도 안 돼. 중소.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이 시가총액 1조를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리는 거에 착안을 한다면 지금 일단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는 최고지. 네. 1등이니까 완전히. 좋은데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 LG전자에 헌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다음번에 치고 나오는 회사가 있다면 한국에서 일단 지금 삼성은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부품을 조달해 주는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를 거라는 거죠. 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그 여기 이렇게 아우 제가 진짜 반 깻잎을 그냥 떠 가지고 깻잎 한 장까지 올려 줘야 되겠습니까? 아, 콩자반 주면 되지 왜? 콩자반까지는 안 됩니다. 예? 네? 올려 줘요. 에이, 안 돼, 안 돼. 싫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이분들께도 뭔가 저 그럼요. 아니 근데 이미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간판을 다 하고 여기서 건데 채팅창에 다 올라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또 어떤 분이 네. 아유 저 뭐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뒷땅 아니에요. 뒷땅 친다 뒷땅 차 그러는 거죠.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아직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찾아야 되고 아직 개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앞단에 있는 그 캡티브 마켓의 선수들 삼성전자, LG 전자가 여기서 달려 나가줘야 네. 그 밑단에 주르륵 나오는 거니까 그 아주 미래 얘기를 네.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깻잎 회사 사야 되는 거냐고. 야 근데 샘표 뭐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야 최고. 아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연인들 장바는데 너무 낄낄대고 네. 웃는 거 아니니 지금? 아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죠. 당신 먼저 팔았다고 그렇게 아니 야, 이럴 때 장이 빠졌을 때 웃을 수 있는 자가 인간성 나온다 진짜.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네. 아 깻잎 회사 너무 재밌네. 야 3,087명이다 지금 동조? 아 막판에 3,000 그... 아니 막판에. 다 끝나가는데 왜 들어오시지? 그 채팅창에 왜 그런 회사 막 올라왔다고 하니까 또 막 들어오셨어. 아 회사. 네. 아, 자 깻잎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깻잎은 반찬으로 드시고요. 자, 아 채팅창에 뭐 종목이 막 나열됐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신 거야? 네. 하게 우리가 요즘에 채팅을 지워버리잖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 네? 이 편집해서 올리고 아, 자동 삭제가 되니까 아, 그러면 좋겠네. 야 3,200명이야. 네 깻잎 풀매수 갑니다. 깻잎 아 콩잎도 깻잎, 요즘 맛있던데 깻잎은 좋은데 네. 옛날 샘표 식품 맞죠 샘표 샘표 식품에서 그 캔으로 나온 거 맛있지 그거 깻잎 배터리 보호소자. 자 하여튼 오늘 아, 우리 각도기님이랑 또 재밌게 미래 얘기를 한번 좀 했네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뭐 아 이거 돼야 안 돼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사실 저는 이제 오디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제가 아는 좋더라. 나는 이제 그거 네. 쓰잖아. 네. 아는 이름이 그냥 말씀드리는. 아니 쓰면 사실 저 좀 보내주고 얘기하세요. 내가 썼는데 내가 썼는데 네. 잡아도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어 쓴 거를 있는 거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린 옛날에 게 옛날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는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은 걸을 그거, 때도 그거, 소리 나요.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 더 우리 네티즌 더 잘 아실 텐데 커널형이 됐을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일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체하고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지. 자꾸 쓰는 게 그래야 진짜 웨어러블이 맞아. 된다는 거예요. 쓴지 모르는 느낌 그 길을 좀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열린 거야 드디어. 제가 보기엔 그냥 이어폰 시장이 아니고 웨어러블, 그러니까 히어러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열렸으니 빨리 한국 기업들 열심히 해서 가져라.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 얘기를 드는 겁니다. 아, 네. 그 뭐죠? 소니 헤드폰 못 끼니까 걔는 이렇게 어디 딱 대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주변에 노이즈 캔슬링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노이즈 캔슬링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스피커를 통해서 저한테 들려줘요. 아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 돼요 이제. 그걸 열어준. 그래서 안 빼도 된다고 제가 개발 안 빼도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의성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예. 알았어요. 계속 깻잎 얹어달라 하는. 야,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함께 해주신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